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쌍방울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102-280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 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3일간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면서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갑자기 이제 올랐는지 모르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 그런다면, 지금 중국에서 폐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발생을 했고, 제일 처음에는 이 폐렴이 이제 발생을 할때 이제 별로 큰 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 병이 왜 병의 원인을 못 찾고 있었던 게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병이 새로운 형태의 신종 코로나라는 병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간에 호흡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전염이 된다는 바이러스형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뒤로 갑자기 중국에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 사망자가 100명이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만 지금 6,000명이 넘어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불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지금 발병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좀 심각해졌어요. 예전에 그 메르스 사태하고 사스 사태처럼 이런 게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게 지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테마가 발생을 했는데, 뭐 일단은 백신 치료제 관련된 제약주들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휴대용 키트, 의료 키트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마스크 관련주들,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마스크에 지금 비중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쌍방울 같은 경우에 좀 늦었어요. 테마가 다른 테마들은 벌써 1월 초부터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는 거의 막바지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늦게 지금 출발한 경향은 있는데, 늦게 출발한 것만큼 좀 기세는 지금 괜찮습니다. 왜냐면 다른 지금 폐렴 관련 테마들이 오늘 같은 날은 죄다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네들은 기존에 있던 테마들은 이미 종목이 많이 오를 만큼 올랐고, 얘는 아직 오른 지가 얼마 안돼 있다 보니 이쪽에 수급이 몰려서 종목이 안 빠지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폐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니까 계속해서 홀딩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는 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테마란 것 자체가 언제든지 꺾이기가 쉬운 거거든요.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중국 폐렴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네에 대한 뉴스가 내일 어떻게 나올지 또 모레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우리가 뉴스에 의해서만 지금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거에 기대고 우리가 중국 폐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보유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건좀 어렵다고 봐요. 항상 그렇지만 급등 테마주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매도 타이밍이 오게 되면 한 번씩 매도를 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리스크 자체를 다운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만의 뭐 매매법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만의 매매법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딱히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자, 양봉의 종가는 위가 종가고요. 음봉의 종가는 아래가 종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3일선이든 5일선이든 본인의 기준선만 하나 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3일선을 보는데, 3일선이든 5일선이든 기준선을 잡고 종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가만. 그래서 종가만 확인해서 종가가 3일선 또는 5일선 기준선 위에 있다. 그럼 보유입니다. 근데 종가가 아래에 있다. 그러면 매도로 일단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매매법을 하시게 되면 최소한 어깨에서는 팔수 있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장중에 우리가 종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 종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종가의 흐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는. 그래서 그 사이에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종가가 아래에 위치할 것 같다. 그럼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아니네, 오늘은 종가가 위에 있을 것 같네. 그러면 보유를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정말 간단합니다. 최소한 이렇게 매매를 3일선과 5일선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최소한 완전 꼭대기에서는 못 팔아도 최소한 어깨에서는 팔 수가 있는 구간이 나와요.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게 되면 투자 리스크 자체는 줄이면서 쌍방울로 충분한 이득을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쌍방울로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어디서 종목을 추천하냐면, 여기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보이시죠? 거기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매일마다 제가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3일, 22일, 21일.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회 건수가 하루에 거의 이제 20만 건 가까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봐주시고 계시는 메뉴인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1월 20일 한번 봐볼게요. 장이 이제 1월 20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이렇게 써져 있고, 아침에 8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알아둬야 될 사항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다우 산업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이렇게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고, 이제 장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9시 이제 시작을 하죠. 1월 21일 월요일 장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9시 1분부터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추천된 종목 시간, 그다음에 종목명, 그다음에 얼마에 매수하는지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가격을 다 제가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추천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당일날 팔고,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는 대로 당일날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로 오버나잇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을 추천을 이렇게 드리면서, 장중에는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을 제가 쭉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쭉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날 뭐 1월 20일 날 추천하는 거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총네 종목 추천해서 네 종목 다 수익 실현하였고요. 그리고 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추천가 대비 19.36% 상승을 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추천을 드려서 매수가 대비 17.17%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메드라는 종목은 7.55% 상승이 나왔고, 파루라는 종목은 14.28%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리딩을 쭉 해드리고, 결산도 이렇게 내드리면서 이렇게 결산표도 제가 작성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 시황도 제가 중간중간에 올려드리고 있고,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추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다, 그 다음에 종목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 그 다음에 시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내용을 살펴주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서 저 김용재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뭐 수익률도 이렇게 안 나올 뿐더러 이 정도 수익률은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걸 매일마다 제가 공개적으로 추천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 오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도 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종목 분석 또 청취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